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리밥 얼갈리 된장국, 표고 메추리알 조림 비타민 것 젤리, 배추 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기호도를 고려하여 귀리의 양을 정하고 깨끗이 세척합니다.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 귀리를 넣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표고를 다듬어 주세요. 얼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비타민을 다듬어주세요. 표고버섯을 세척합니다. 비타민을 세척해주세요. 깐메추리알을 구입하여 표고버섯과 청양고추를 넣어 간장조림을 합니다. 진간장, 소주, 물엿을 넣고 끓여주세요. 겉절리에 들어갈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 조림장이 끓으면 메추리알을 넣어주세요.
채썬 양파를 소금, 설탕, 식초를 혼합하여 절입니다. 물엿을 첨가합니다. 표고버섯을 썰어주세요. 요즘에 양 탁 줄여놨어. 가야 되겠다 그럼. 당근을 채 썰어주세요. 얼갈리를 세척합니다. 표고버섯을 넣고 조림을 합니다. 된장을 육수에 풀어주세요. 얼갈리를 속구리에 건집니다. 국소트에 육수를 넣고 가열합니다. 청양고추를 씻어 조림소트에 넣습니다. 생강을 편으로 썰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청양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를 다듬어 세척합니다. 다음날 어묵볶음에 들어갈 양파를 썰어주세요. 치커리를 다듬어 주세요. 배추김치를 썰어 밭에 담아 주세요. 된장을 풀어 넣은 육수가 끓으면 얼갈리를 넣습니다. 배식 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귀리밥을 짓습니다. 된장국에 다진 마늘과 참치 액젓을 넣습니다.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 간을 합니다. 치커리를 세척합니다. 완성된 표고 메추리 알조림을 밭에 담아주세요. 된장국을 배식통에 담습니다. 비타민 겉절이를 합니다. 후춧가루, 맛소금, 깨소금, 매실액젓. 우리 하얀 통
완성된 비타민것 젤리를 밭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 비타민것 젤리를 합니다. 비타민 당근 절인 양파를 골고루 넣고 고춧가루 매실액기스 맛소금을 넣습니다. 골고루 혼합합니다. 통깨를 뿌려주세요. 바꿔놓을까봐요. 귀리밥을 식판에 담아주세요. 배추김치를 담습니다. 비타민 겉절이를 담아주세요. 표고 메추리 알조림을 담습니다. 대파를 넣고 골고루 저 얼갈리 된장국을 국그릇에 담아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